너는 춤을 잘 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국가대표 김진희입니다. 저는 되게 어릴 때 해외에서 몇번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습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 단어로 말하라면 작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싱글보다는 아이스댄스는 음악이랑 안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음악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작품이라는 단어가 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70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합 때 이제 몸 푸는 순서가 다 있고 그다음에 스케이트를 신을 때 오른발을 먼저 신고 왼발부터 묶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춤을 잘 춘다 생각합니다. 저는 피겨 선수로서는 김연아 선수가 제일 응원드리고 이제 아이스댄스 선수로서는 파파다키스랑 시제롱 팀을 정말 좋아해요. 저 연아 언니가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강원 2024에 제가 나가게 될 줄도 몰랐고 유스 올림픽에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유스 올림픽이다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행복해요.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에 했던 대회들보다는 좀 큰 대회이기도 하고 좀 더 의미가 깊으니까 제발 떨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잘 해보자. 내 드림이다. 드림은 뭐야? 이행시. 이행시. 드림이니까. 밈. 임하자 열심히. 사실 아이스댄스라는 종목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겠지만 저희 아이스댄스 팀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만족하실 만한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